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현재 오도이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 지금 보고 계시는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마음껏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하나의 시험 문제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중 20개 중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여러분 그동안 궁금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호기심 아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이거 가르쳐주는 데는 없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 카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원석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이제 여러분한테 대한민국산 국내 대한민국 포항산 다이아몬드 등급을 매기고 있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여기에서 다이아몬드가 절반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절반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오, 그러면, 어떤 게 다이아몬드고, 어떤 게 다이아몬드가 아닌지를 여러분한테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다, 이제 고르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시간. 자, 드릴 테니까 한,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골라보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개 번호입니다. 1번부터 이쪽 에가 자, 여기 20개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차돌. 요 중에 차돌이 있어요. 차돌이 몇개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도 몇개 있습니다. 원석이에요 그리고 방에서 칼슘 해가지고 있습니다. 차돌은 경도 7, 8밖에 안 놉니다. 그 다음에 방에서 칼사이트 종류의 보석으로 넘어온 거는 7입니다. 예, 그리고 석영도 7, 8밖에 안 되죠. 경옥도, 강옥도. 근데 사파이어는 9고요. 근데 여기는 사파이어가 없어요. 다이아몬드 아니면 석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 자 10초 지난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자, 이거 그럼 제가 이제 무작위로 말해볼게요. 자 여기서 에 차돌을 골라 보시겠어요? 어떤 게 차돌이래? 아, 근데 자기 보기엔 다 차돌이래. <laughs> 네, 자머릿 속에 차돌만 가지고 있으면 가득 차 있으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머릿 속에 넣은 게 차돌만 있다면 차돌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차돌 인간인 거예요. 차돌밖에 안 보입니다. 신문대로 네, 고른다니까요. 예, 그동 뭐 공부 안 하고 뭐좀 엉뚱한 하면 차돌이죠. 그 사람한테는 다 돌멩이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영혼은 확인하고 검사하죠. 자, 보석 감별기 네, 요거 아주 요긴합니다. 요거 인조 다이아와 천연은 구분은 못해요. 그러나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기회는 아주 좋습니다. 연속면, 불연속인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계열, 포르카보나드는 구분 못하지만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소봉이고 하나는 네, 여기. 최근에 나온 구리봉이에요. 탄소봉이 좀 민감도가 높은데 구리보다 열전도 빨라요. 그래서 얘는 5, 6에서도 해도 다이몬 나오고 여기는 안전하게 4에서 하는 것보다는 2에서 하면 무조건 100% 다이아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쓰고 자, 감별 기준은 사파이어 경도로 가지고 이렇게 가질, 것, 가질 것입니다. 물론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99%. 그의 맞을 거라고 보시도 됩니다 자 현미경상으로는 이미 제가 다 분석을 끝냈고요 자 그래서 막대한 데이터 만개 이상의 데이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 드립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요거 차돌일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차돌일까요 다이아몬드 자 요거 11번이죠 자 차돌 차돌이라고 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다 다이아몬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반짝반짝인 게, 아, 뭔가 보통 부시돌 같은 그런 차돌 같은데, 다이아몬드 같은데, 막, 자, 차돌이다,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감별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능력찾고 4-3 해볼까요? 올라가나, 안하나. 자, 이거 민감한 보석감별기로 합니다. 네, 안 올라가네요. 자, 안 올라갑니다. 7. 탈락. 자, 차돌이죠. 자, 한번더 확인. 자, 확인해요. 자, 요거는 이제 민감도가 좀 떨어져요. 그 여기에 조금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얘가. 오, 여기서 올라갔다. 자, 오, 이건 뭔가 잘못됐네요. 다시 확인해 봅시다. 한번 더. 네, 맞아요. 자, 제가 잘못 잡아서 그래요. 요거 7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내가 다이아 나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차돌입니다 자 차돌이고요 그 다음에 차돌의 특징은 뭐죠 사파이어 보다 약하죠 7이니까 자, 자 나가는데 아 파이즈죠 얘는 봅시다 아 얘가 좋, 좋네요 보세요 이거 안 갈렸죠 사파이어 안 갈렸어요 얘가 그대로 남아있죠 저기 자국이 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음. 어떤 사람이 이제 댓글로 막 차돌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혼좀 나야겠죠. 예, 네, 요건 차돌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차돌이다. 자, 차돌. 차돌. 다이아몬드를 밑으로 내릴게요. 그러면은, 자, 옆에 있는 거는, 자, 옆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더 갈아보고요. 어? 자, 얘가 갈려나가네요. 갈려나가고, 없어요. 자, 안 갈려요. 오, 이거 차돌 같은데, 차돌 같은데, 공룡 얼굴 좀 닮았죠? 이 공룡 얼굴을 갖고 있어요. 자, 공룡이 모습을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차돌 같은데 차돌이 아니에요. 자, 왜 아닌가? 자, 이제 들어갑니다. 똑같은 기계로, 자, 똑같은 기계인데, 자, 이제 이거 민감도 높은 걸로. 자. 아, <laughs> 자, 2로 한번 해볼까요? 민감도 높은 걸 녀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다이아에요 생긴건, 다이아... 비슷한데. 생긴건 비슷한데 보세요 ESS에요 그러니까 팔까지 올라가면 거의 다이아에요 이건100% 다이아입니다 이거 아... 올라가죠? 아까는 안 올라갔어요? 이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안 올라갔어요 <laughs>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안 올라간거고 차돌 근데 차돌 같은데 차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 올라갑니다 이건 올라가잖아요? 자, 올라가요, 예. 는 다이아몬드다, 예. 자, 요거, 좀, 진짜 확인해 볼게요. 또 요걸로 가지고, 자, 좀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요걸 안정하게. 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세요. 자, 아, 100% 올라오죠. 신기하죠? 대단하네. 예, 신기하죠. 이게 지금 두 개가, 자, 그럼 이두 개가 비교 대상이에요. 요거는 차돌. 요거는 차돌. 이건 요거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무슨 구분이 갑니까, 여러분? 안 가죠 일반인들은 안 갑니다 근데 한가지 안가 차돌은 보석 한배 표7 다이아는 1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차돌이라고 하면 그좀 금방진 사람이죠 네, 다이아몬드를 차돌이라고 말하면 그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 안 가켜요 요거는 여기가 나가고요 얘는 자 흔적도 없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에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거는 흔적이, 여기 살살살살 하면은 없어져요. 자, 보시, 없, 없죠? 그죠? 자, 요쪽으로, 이쪽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얘는 두, 두마만도쫙 나가요. 여기 나가요. 그죠? 이렇게 나가요. 자,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죠? 아까 그막 긁은 그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요게 차돌의 특징이에요. 자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몇개해 볼게요 자 그럼 요거는 자 되나 안되나 그냥 쫙 올라가네요 그럼 2입니다 2에서 한올라가게요 투명도도 엄청 좋아요 예, 100% 다이아 입니다 어 여긴 조금 덜 했네요 src가 맞고 예 맞아요 100% 다이아에요 그럼 요거 저 경도 5, 4에서 이렇게 하고 자, 이까지 올라갑니다. 얘도 지금 엄청 민감한, 민감한, 민감하지 않은 건데, 2에서 했을 때 올라가면 뭐 엄청난 질이 좋은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 올라가는데 조금 팔, 팔까지 올라갔어요. 2에서 오는데 조금 아쉽지만, 예, 팔까지 올라간 연습인데, 예, 아까 2에서 했으니까 4에서 사회, 하면 무조건 올라가죠. 무 올라가요 두, 두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다이아입니다 자 사파이어로 가지고 그, 벌보 소리 자체도 레벨이 다르죠 얘가 나가고 밀리는 거예요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 같죠 이 자세히 보세요 여기 걸린 것 같죠 자 천천히 밀어보면 자 이렇게 밀어봤어요 자 이게 이게 주위에서 자보세요 파인 게 아니죠 파이지 않았죠? 여기는 뭐냐면 부유물이에요 여기 바닷가의 생물에는 부유물이 살짝 있는 그 부분이 벗겨나간 거지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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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보세요 그대로 반짝반짝이는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파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이아입니다 이건 100% 다이아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이아 자, 다이아 두개 나왔어요 자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아 이거 다이아네요 무조건 다이아입니다 다이아예요 이거 다이아에요 다이아 그 다음에 예, 민감도 얘도 올라갈 거예요 좋습니다 이거 다이아예요자 이건 다이아몬드 자 이것도 다이아인가 볼게요 두 단계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얘 예, 무조건 다이아예요자그 다음에 여기도 보십시다 4단계에서 이거 네 다이아입니다 이건 뭐 공용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죠 이건 투명도도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완전 백색으로 이래가 요건 92점짜리 투명도를 갖고 있습니다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한건핑크빛이 약간 있는 다이아입니다. 이쪽에 있는 건 다이아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봅시다. 자, 이거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방해석이에요. 칼사이트 종류로 방해석 종류입니다. 이거는 이제 뼈가 아직 일부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뼈가 이제 보석으로 치안이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이아가 아니에요. 경도가 차돌도 아니에요. 차돌보다도 더 약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차돌이고 자 요거는 차돌 요건, 요쪽에 있는 건 차돌 얘는 차돌보다도 더 약한 거 이게 다이아가 아니에요 요거는 자 옆에 있는 요거 요거 보실까요 이거 다이아가 당연히 아닐 거죠 자 근데 투명도는 어때요 와우 투명도는 좋은데 투명도는 좋은데 다이아는 아니에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오에서 했는데 안왜안 올라가 왜안 올라갈까? 하면 요거는 7리인데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제가 저도 이거 처음에 너무 이쁘가 보시면 각 면에마다 반짝반짝 이런 게 있거든요 요게 신종 데이터예요 이게 포항에서 좀 나오는 신종 데이터인데 이~ 악어같이 공룡의 눈까지 있고 자 공룡의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희한하게 얘는 바, 뼈에서 어느 일부인지 방해석 쪽으로 넘어가 이렇게 반짝반짝이니까 처음에 다이아인 줄 알았는데, 어, 얘는 다이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쉽게 활석도 아니고, 어, 방해석인데, 방해석의 이, 일부인데, 이제 데, 보석으로 넘어온 아주 좀 독특한 녀석이에요. 요거는 좀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이름을 전달하는데건 한국적인 데이터인데, 요건 도 커팅을 하면 7자리인데 그러니까 7자리 보석인데 엄청 이쁠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적인 게도 이리 이쁜데, 이건 내포물이에요. 바닷물의 내포물하고 유기물에 의한 생긴 광택인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연산 진주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였었어요. 이게 자연산 진주 아니겠느냐. 뼈가 진주하고 섞인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 닮았어요. 어쨌든 요거는 차돌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그 계열이에요. 요 계열이에요. 요두 가지는 같아요. 뼈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다이아. 다이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개에요 네 자, 이거 다이아인지 볼까요? 다이아입니다. 다이아인데, 이건 러프다. 다이아. 이게 바로 러프다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러프다이아라고 그래요. 러프다이아예요. 러프다이아가 맞죠? 자, 사회 세 볼게요. 올라갑니다. 네, 러프다이아예요. 러프다이아. 그럼 다이아죠. 일단 다이아는 다이아예요. 질이 안 좋을 뿐이지. 질이 안좋을 다이아예요. 자, 그럼 이제 빠르게 합시다. 진행 과정에서여기서 올라오면 무조건 다야라고 했죠. 여기 너무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라서. 1 음. 떨어진 다야입니다. 차돌이 아니에요. 다야. 자, 여다야예요 다야. 다이아. 자, 요거 자. 아, 이쁜데. 어? 오,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좋습니다.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 조금 생각해 봅시다. 오, 올라온다고. 아까는 안 올라왔거든. 요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의심이 조금 들어요. 의심 좀 드는데, 한번 갈아볼게요. 갈아서. 자, 갈면, 아, 얘가 나가요. 사파이어 나갑니다. 사파이어 나갔고, 그럼 같이 나가느냐. 어, 야, 이거는 파이친 게 아니고, 어, 파이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잠깐 봅시다. 음, 그렇죠. 파이칭게 아니고 야, 없어요. 없어요. 이 다이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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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이아예요. 맞아 다이아 맞네요. 오, 이 투명도 높은 다이아인데. 질이 투명도 높은 다이아예요. 오, 이 대박인데. 오, 와우. 야, 이거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커팅해 놓으면 이건 보석상 그 커팅 강공사잘 만나면 대박일 것 같아요. 영훈이 하나 건졌네요. 요거는 제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 이제 또 오늘 사저씨가 제한테 작품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다야인지 아닌지. 요게 하나가 의심이 좀 되는 건데, 어 간별기가 조금, 조금 내가 의심이 좀 가는 게 있어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민감도가 높은 게안 올라가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완전 별개의. 이게 아직 다야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요거는 조금, 요거 놔둡시다. 요거는 좀 연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도는 올라오는데, 다이아 이쪽 관별 시에는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연속이 아닌 불연속 그러니까 보르카보나도 다이아몬드처럼 카보나도 다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색는또안 붙어요. 그러니까 요거는좀별종요거는좀 상당한 상당한 결종이에요. 이거는 좀뉴 데이터예요. 그래뉴 데이터니까 연구 가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얘는 자 보시죠. 예, 네, 이건 다이아예요. 다이아입니다. 이건 다이아가 맞아요. 다이아 맞고 자 다이아몬드가 네 이거 다이아예요. 이거 다이아예요. 아, 어, 이거 다이아 맞아요. 다이아입니다. 자 조금 밑으로 한번 더 내려볼까 한칸더 한 내려볼 3의3을 해보겠습니다. 안전하게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팔까지는 올라가는데 하, 여기는 이제 문턱에 걸려 있네요. 애매하지는 않지만, 예, 뭐, 다이아에 살짝 들어가세요. 요거는 SIC와 C에서 SIC 반, C 반, 딱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보세요. 여기 4에 있는데, 딱 C 반, SIC 반, 딱 그래요. 요거는, 음, 내가 볼 때는, 아까 저 라인과, 음. 약간 상통하게 된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은 차원은 다르지만 차원은 다르지만 얘는 이두 개는 조금 별도로 놔둡시다. 요거는 내가 지금 확정적으로 다이아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다이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다이아가 확실하고 얘는 방해석 같은 거라 확실하고 얘는 차돌 우리가 봐는 기본 차돌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는 다이아도 아니고 차돌도 아니고 일반 다른 거 자, 요건 보실까요? 100% 다이아입니다, 얘는요. 얘는 다이아가 맞아요. 얘는 딱 만져봐도 느낌이 뭐 엄청난 야무게 생겼어요. 100%, 이건 엄청, 이 중에서 제일 경도가 높아요. 색깔이 좀 특이한 색깔인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게 생긴, 내품물은 좀 많은데 질이 좋아요. 색깔이 좀 때깔이 좋아요. 예, 요거는 좀 경도에 있으면 내품물이 있어도 커팅을좀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다이아 중에서도 조금 희귀한 다이아몬드 색깔이 조금 달라요. 자, 이제 몇 개, 다섯 개 남았네요. 시간이 어디 아, 조금 빨리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아, 요거 다이아고요. 다이아입니다. 이건 핑크 다이아, 질이 좀 좋은 편에 해당된 핑크 다이아 맞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좋습니다. 요 정도면 뭐, 100%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요건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입니다. 투명도. 오 좋아요 투명도도 좋고 질 좋아요 내 폼으로 뭐 당연히 있죠 공룡에서 시작된 거니까 이건 다이아몬드 맞을 것 같은데요 100% 이건 뭐 이건 공룡 얼굴 하고 있잖아요 어? 오 잠깐만 아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SIC와 C인데 아이건 다이아 맞아요 지금 내가 다이아로 할까 말까인데 예 늦게라도 올라오네요 그냥 이거는 걸터 있으면서 다이아로 넘어온 거예요. 공룡 얼굴을 멋있게 하고 있는 다이아. 요건 다이아로 맞춰줘야 돼요. 요는 다이아로. SIC와 CSC 계열로 많이 들어왔어요. 요건 다이아입니다. 얼굴은 반이 넘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다이아입니다. 자, 여기 자, 요거는. 네, 좋습니다. 요것도 다이아가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다이아인데, 이건 이제 러프 다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러프. 두명도 떨어지니까 많이죠. 자,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는 좀 조금 별종 같은 잡석 같은 건데, 역시 다이아가 맞아요. 얘도 다이아인데, 러프 다이아인데, 계열이. 이거는 조금 보면은 러프라 하더라도 공룡 자체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 특이한 공룡을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룡은 죽으에서 완전 눈도 퍼가 나죠. 파충류 느낌 나죠. 공룡의 눈, 이목구멍딱 있는 그런 공룡이에요 자 이런 건 앞으로 그렇게 마지막 하나 남은 거자 이거 다이아일까 아닐까요 자 이거 다이아일까 아닐까요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이아 맞죠 짠짠 뒤쪽을 보니까 색깔이 이쁜 다이아네요 네 이건 이제 브라운도 아니고 핑크도 아닌 아주 이쁜 아. 다이아입니다 레벨 갔어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죠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한오 이거 절반이 넘네요. 생각 보니까 다이아가 아닌 게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다섯 개는 이거는 이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낌으로는 다이아라 아니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총 다섯 개예요. 다섯 개는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그럼 열다섯 개는 다이아몬드였던 거죠. 그럼 이 다섯 개는 한 개는 차도. 차돌. 얘가 차돌이라는 거. 어떤 차돌 차돌하고 다이아몬드 차이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방해석처럼 생긴 칼사이트에 넣은 보석이지만 경도가 떨어지는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새로운 보석으로 등가할수 있고 이두 개도 뉴 데이터. 이거는 포항에서 나온 뉴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새롭게 지을 필요가 있다. 총 다이아몬드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재밌죠? 아, 너무 네, 이거는 됐습니다. 뭐 우리가 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또 이런 지식은 알려줘야 되고. 무식한 또 차돌밖에 모르는 네. 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좀좀 나가서 살아야 되죠. 이제 그런 것이 지질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부끄럽죠. 네. 에, 우리 다이아몬드를 어떤 지질학자가 차돌이라고 그렇게 하고또 네. 댓글에도 차돌이라고 말한 사람 이 있는데 이제 좀 그런 그런 사람 없어지게 이제 그런 사람 네. 없어지죠. 네. 계속 그랬다가 이제 우리한테 뭐 수천억 대 손해배상 청구 받겠죠. 네, 자 기자분들 이구을 보고 있는. 기자님들이나 또 기타 좀그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찾아나시면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또 여기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앵두금성분북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